여러분,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흘러나오는 곡인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온 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은빈 씨 팬이어서 이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지었는데요. 슈만 하면 또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슈만과 클라라는 부부 사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긴 했지만, 그런데 슈만의 제자 브람스라는 작곡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람스가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를 굉장히 짝사랑했었어요. 정말 지구지순한 사랑을 했었죠. 결국에는 슈만이 이제 정신병도 걸렸었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클라라 곁을 지켜준 사람은 바로 브람스였습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음악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삼각관계 이야기가 드라마에 담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곡은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라는 작품에서 일곱 번째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뜻은 꿈, 몽상이라는 뜻인데요. 슈만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으로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고 짧은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곡은 테크닉적으로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제대로 치려면 되게 어려운 곡입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것을 담아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곡을 볼 때 조표와 박자표를 먼저 확인한다고 했었죠? 자, 지금 조표에는 C플랫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메이저예요. 이게 F메이저인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파가 되게 중요하다, 이 곡에서 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F 코드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F 코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C플랫이 나오면 C플랫이 안 붙어 있어도 다 C플랫을 해주셔야 해요, 악보에. 자, 그 다음 4분의 4 박자예요. 이렇게 C 되어 있는 거는 커먼 타임이라고 너무 많이 쓰이는 박자이기 때문에 좀 쓰기 귀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C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못 갖춘 마디로 되어 있죠. 원래 4분의 4 박자는 4개가 있어야 돼요, 음표가. 하지만 지금 1개밖에 없기 때문에 3박자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박자 안 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프로답게 연주를 합시다. 그 다음에 도, 이 파가 첫 박이죠. 네 박자에서 1, 2, 3, 4 첫 박.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박을 뭔가 더 많이 느껴주셔야 돼요. 얘가 첫 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최대한 음을 울려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분음표가 있고 8분음표가 있죠. 2분음표 몇 박자? 2박자. 그리고 8분음표 몇 박자? 반박자입니다. 그래서 2박자와 반박자를 세주셔야 해요. 그래서 도, 파, 둘, 읏, 미, 파, 라,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은 성부가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공부 안 하면 얘는 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원, 투, 쓰리, 둘, 읏. 여기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미, 도 이런 식으로 밑에 음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얘를 누르고 있고 계속 지속음을, 그 다음에 도, 도, 둘, 라, 도, 파, 도, 레, 도, 시, 솔, 라, 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 여러 명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따로따로 연습하는 것과, 그리고 이게 피아노 곡 말고도 콰르텟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성부가 나눠져 있는 게 보여요. 네 명이 연주를 해요, 네 명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손만 보면 도, 파, 둘, 박자 읏, 미, 파, 라, 도.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건 이렇게 연주해 볼게요. 쿵, 파, 겹치죠, 이렇게 손이. 그 다음에
얘는 파를 치고 이렇게 지라솔 파솔라솔. 그러면 얘는 도시라시라솔. 얘는 손가락 번호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 다음에 파솔라솔 하면서 얘가 밑에서 또 받죠. 한 다른 사람이 레 도시 솔라파. 그래서 솔 얘는 솔 계속 부르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손을 잡고 있으면 좋아요. 얘도 계속 울려야 돼요. 얘도 바람. 얘도 오음표기 때문에 계속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손이 안 닿으니까 페달로 연결해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부를 나눠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지금 첫 번째 성부를 나누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표현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테크닉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하려면 니라 둘 올라가죠. 이 프레이즈에서 가장 높은 음이에요, 이 파가. 그리고 이제 음이 올라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크레센도를 해주는데 꼭 그런 공식이 아니어도 입으로 노래를 직접 부르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노래로 부르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학생 가르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프레이즈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쳤잖아요. 한 문장을 얘기해요, 프레이즈는. 그래서 문장이 끝났고 한번더 반복되죠. 끝났죠, 또 여기도? 또딴 이런 식으로 프레이즈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섹션을 나눠 드릴게요. 이 프레이즈를 왜 나누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문학 공부할 때뭐 문단도 나눠서 하고 그 문단에 맞는 주제도 막 이렇게 정하잖아요. 우리 국어 공부할 때. 그래서 음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즈를 나누면서 어디서 작아져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3부 형식이라고 짧게 설명하고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섹션을 나눈 거에서 첫 번째만 오늘 레슨하고 끝날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늘 배우면 일단 여기는 디라 여기 작게 쳐야겠죠? 여기를 안 되겠죠? 얘는 다른 성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 투, 쓰리 바 표현 작게 쉿. 여기도 도파파잖아요. 여기가 커져야 되는데 근데 크레센도가 있죠. 자, 여러분들 크레센도의 처음은 피아노예요. 왜냐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커져서 커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작은 소리에서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아노예요. 쉿. 여기도 너무 크지 않게. 그래서 도파 커지긴 하는데 도파가 지금 이음줄로 되어 있죠. 이음줄로 여기가 지금 끝난 거예요. 그 얘를 하면 안 되죠. 도파 끝난 거예요. 문장이 미파라 도 하고 여기서 다시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음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미레 도파 왜 끝났고 그 다음에 솔라시레 파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첫박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가춤바디식으로 마찬가지로 원, 투, 쓰리 미레 도파 솔라시레 파솔라도 솔 얘도 시라솔 파솔라솔레 도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분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섹션 나누는 것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를 1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으로 둘게요. 왜냐면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도랄라가 나오죠. 2번 그 다음에 3번 얘도 3번. 여기 8분음표인 거 눈치 채셨나요? 자, 원래 4분음표였죠. 여기 도파. 얘네는 원, 투, 쓰리, 파. 도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 3번. 그 다음에 4번.
여기 화성이 바뀌죠. 여기 4번. 그 다음에 5번 다시 돌아와요. 여기가 3부 형식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5번이에요. 얘는 꾸밈으로 나오죠. 반복이에요. 오늘 배운 거. 6번. 그래서 도파가 6번이 나와요. 6번이 나오는데, 자, 지금 6번까지 나눴는데, 1, 2번이 A고요. 그 다음에 3, 4번이 B입니다. 그 다음에 5, 6번이 다시 A예요. 그래서 3부 형식이에요. A, B, A 형식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1번까지만 배웠었잖아요. 좀 깊게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강의가 아닙니다. 개인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세요.